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트리입니다. 살아있는 온라인 레이싱 게임 탐방기 마지막 여섯 번째. 레이싱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모를 수 없는 게임, 니드포스피드의 온라인 버전 니드포스피드 엣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다운로드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드포스피드 엣지의 사양입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나온 정말 최근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레이싱 게임들과 비교해서 사양이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사양 역시도 약 6년 정도 된 사양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네, 니드포스피드 엣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드포스피드 라이벌을 기반으로 레이시티를 개발했던 EA 코리아 스튜디오가 개발, 그리고 넥슨이 서비스 중인 온라인 레이싱 게임입니다. 어찌 보면 니드포스피드 엣지가 넥슨에서 나온 게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넥슨에서 준비했던 이제 다른 게임들, 온라인화를 하려고 했던 게임들, 타이탄폴 온라인, 로브레이커즈, 뭐 다 죽었어요. 다 망했고요. 국내 온라인 레이싱 게임은 불모지거든요. 인기가 정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게임들, 뭐 히트더로드 서비스 종료했고, 얼티밋 레이스 개발 중단했고, 정말 오랜만에 레이싱 게임이 하나가 나온 게 바로 니드포스피드 엣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니드포스피드 엣지도 별로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1년밖에 안 된 새 게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몰라서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상태를 보니까 네,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는 있습니다. 그럼 과연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니드포스피드 엣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과연 이 불모지 같은 한국 온라인 레이싱 게임이라는 부분에서 더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먼저 오늘도 해상도를 확인해 봐야겠죠? 네, 당연히 새 게임인 만큼 1920-1080을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뭐 나올 줄 알고 계시죠? 네, 잠깐 보고 가시죠. 아니, 왜 해상도가 없어? 내가 못 찾는 건가 지금? 오, 해상도 조절하는 곳이 없어요. 어? 오, 진짜 없네? 오... 와우. 네, 니드포스피드 엣지 먼저 인터페이스 UI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부분의 인터페이스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이 상단 부분이 좀 유독 아쉬운데요. 아예 조금 더 집약적으로 카테고리를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점, 거래시장, 아이템 부분처럼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에 묶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이런 게임 같은 부분은 따로 묶어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집약적으로 좀 더 간소하게 안에서 찾아 들어가는 식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소 너무 여러 가지 세분화시켜서 넣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뭐라고 할 일이 있어 분명히. 상점에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캐시로 팔고 있는 신차 포함 패키지 등을 팔고 있습니다. 차량 부분, 네, 방금 봤던 그 부분들, 그리고 또 파츠. 이 게임은 차량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파츠 시스템이거든요. 네, 파츠도 캐시로 팔고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이름 바꾸는 거라든지 마일리지 등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사실 상점 뭐 별거 많이 없네요. 근데 상점 일단 다 캐시만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래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시장 말 그대로, 네, 거래 부분이에요. 보면 말도 안 되게 이 게임의 게임머니 가치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우디 R8, S급 R8 V10 플러스 2016년형이 112억 9천만 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이벤트로 돈을 많이 뿌리고 있긴 한데요. 차 가격이 100억이 넘는데 제일 좋은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금 현재 경제를 갖고 있는 게임이에요. 아무튼 여기서는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요. 중고차 교환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험 삼아 해보는 게 좋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좋은 차가를 더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기대고, 네,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거. 네, 그리고 차고 부분입니다. 네, 차고에 들어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목록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파츠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요. 강화는 같은 차량 두 대를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강부터 확률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2강짜리 2강짜리 더하면 100%지만 2강짜리 1강짜리를 더하면 50에서 100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네, 뭐가 많이 들어가겠죠? 네, 제작 부분은 차량의 설계도를 모아서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설계도가 정말 더럽게 많이 모아야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설계도 얻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네, 얻기 힘들다. 네, 많이 얻기 힘들다. 노력으로 하려면 진짜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게다가 현재 이 비싼 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거의 핵심 차량들, 이런 것들은 네, 현재 가장 탑급이라고 불리는 차량들이더라고요. 네, 경매가도 상당히 높고요. 번호판 부분도 있어요. 네, 번호판은 이렇게 뭐 개인 번호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네요. 굳이? 네, 이건 뭐 본인 개인 취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템 부분, 사실 여기 인벤토리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볼 수 있는 곳인 공간이거든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한 곳에 뭉쳐두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여기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보관함에서 연 한 거를 다시 인벤토리에서 다시 까야 돼요.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이외에는 처음 봤던 월드 부분, 그리고 타임 트라이얼, 즉 기록을 세워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순위전 부분이 있는데, 순위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랭크 시스템 같은 개념이에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친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트라이더에서 보던 아이템전, 스피드전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페스티벌이라고 어떤 이벤트성 개념이 있는데 현재는 없네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게임도 있고요. 스피드 모드, 뭐 아이템 모드 등등 있는데, 와, 사람 진짜 없네? 야, 이거 1년 된 게임 맞아? 스피드 모드는 말 그대로 스피드 모드인데요. 드리프트 등을 통해서 부스터 게이지를 모으고 더 빠르게 달리면 되는 거고요. 아이템 모드는 네, 카트라이더 아이템 모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특징이 있다면 아이템 모드에서도 부스터 게이지가 있어요. 부스터 게이지를 모아서 부스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스피드전과 아이템전의 혼용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라이센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까지 되어 있는데요. 카트라이더의 라이센스 시스템, 네, 그거랑 같다고 봐도 돼요. 저는 이 게임의 상점 및 인벤토리, 사실 되게 좀 여러가지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긴 어려웠지만 저는 이 게임 충분히 페이 투 윈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썼을 때 현재 가장 탑급에 있는 차량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량을 얻고 강화시킬 수 있는, 강화시키는 파츠 등 여러가지 부분을 네, 현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차량을 제작하려면 정말 많은 설계도가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별 고생 없이 그냥 캐시 쓰면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질을 유도하는 거죠,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 심각한 페이 투 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 페이 투 윈이라고 보기에는 네, 부족함이 없는 운영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의 전반적인 상점, 인벤토리, 그리고 컨텐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서 니드포스피드 엣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게임을 알아보기 앞서서 니드포스피드 엣지 과연 휠을 지원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엑셀 안되고 브레이크 안되고 클러치 네, 따로 먹는 거 없고요. 패들 안되고 버튼 조작 아무것도 없고, 옆에 있는 스위치 네, 아무런 버튼이 먹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 당연히 먹지 않고요. 제가 혹시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엣지는 휠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의외이긴 했는데 네, 아무튼 휠이 아니라 네, 일반 패드 같은 게임이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네, 니드 포 스피드 엣지 먼저 인터페이스 UI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UI를 보여줍니다. 사실 크게 흠잡을 만한 것은 없어요. 아쉬운 점을 꼽자면 아예 상단 위에 있는 부분이 간소화된 것은 사실인데, 상단 부분을 아예 플레이의 조작이 없을 때는 안 보이게 해주는 식으로 게임 화면을 전체적으로 좀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깔끔하고 시인성도 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저번 테일즈런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달리는 부분, 어떤 게이지 같은 부분이 가운데 위치한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하단에 위치하게 되면 어떤 시야도 잘 가리지 않을 뿐더러 차량과 가까운, 즉 내가 움직이는 어떤 물체와 가깝기 때문에 더 알아보기 빠르고 편하고요. 눈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 이 미니맵 버튼 X를 누르면 차량 옆에로 바로 옮겨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상당히 괜찮거든요. 좋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 방법 아주 좋은 부분에다가 옮길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되네요. 좋습니다. 네, 인게임 인터페이스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알아보기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니드 포 스피드 엣지의 그래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드 포 스피드 엣지의 그래픽, 사용된 엔진이 프로스트바이트 3 엔진입니다. 일단 한눈에 봤을 때 그냥 겉보기에는 그래픽이 꽤 좋아요. 준수해요. 그래픽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딘가 모르게 프로스트바이트는 맞는데 그 느낌이 안 나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어떤 광원 효과가 비쳤을 때 그 엔진 특유의 느낌이 엣지에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그 특유의 엔진 느낌을 이런 어떤 광원 효과가 잠깐 들어왔을 때 저는 빨간 선 같은 부분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에 지나갈 때 잠깐 반짝일 때 그때 빼고는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좀 설산 같은 부분에 왔을 때는 이거 배틀필드에서 보던 느낌이긴 한데 까지는 들어요. 근데 왜 그 특유의 맛을 여기선 없애버렸냐고. 네, 아무튼 상당히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주변 환경 사물의 텍스처 디테일은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텍스처가 멀어질수록 뭉개져 있다라든지 어떤 최적화를 위해서 부분 네, 다운그레이드를 시켰다가 느껴져요. 네, 이런 부분은 뭐 괜찮습니다. 눈에 크게 잘 띄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의 디테일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에어벤트, 지금 리어라이트 아래 부분에 있는 저 벤트 부분 있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안이 뚫려있는 게 어느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범퍼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 역시 네, 공간이 뚫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전면부에 데일라이트가 켜져있는 부분 등등 차량 자체의 텍스처 디테일은 네,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부스터를 썼을 때 배기구가 일렁이는 듯한 아지랑이가 피어있는 듯한 이펙트가 네, 좋고요. 다만 차량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파손 효과, 파괴 효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배틀필드 4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무너지는 오브젝트가 많아요. 물론 이 게임도 부서지는 오브젝트 자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차량 자체가 파손되는 효과는 크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빠르게 달리다가 부딪히면 그냥 범퍼가 조금 더 떨어져 나가고 범퍼가 벌어지고 본넷이 조금 뜨는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어떤 더 심한 파손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그래픽적인 부분, 그러니까 광원 효과 부분을 포함해서 일단 이런 차량 파손 효과 등 디테일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프로스트바이트 겉 껍데기만 남은 그런 그래픽이다 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래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달리는 맛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모션 블러 있잖아요. 모션 블러가 보통 잘 되어 있는 게임이라면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서 모션 블러가 서서히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속도가 넘기면 바로 들어가요. 아스팔트랑 차량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갑자기 모션 블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말 너무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량 외곽선을 잘 보세요. 차량의 테두리를 한번 보세요. 모션 블러가 끝까지 잘 처리가 안 돼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저게 붕 뜬 게 보입니다. 아, 솔직히 이건 좀 아니잖아. 이건 좀 아니잖아. 네, 진짜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그래픽을 가졌는데 뜯어보면 없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 과자 같아. 겉이 빵빵해. 뭐가 잔뜩 들어있을 것 같아. 기대가 돼. 근데 까면 질 수밖에 없어. 이 게임도 똑같아요. 까니까 질 수밖에 없어. 디테일이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픽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 부분인데요. 카메라가 상당히 좀 너무 고정돼 있다?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습니다.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너무 자동차만 비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 더 유동적으로 바꿔주는 뭐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과 관련돼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게임에 버그가 진짜 많습니다. 보통 버그라고 하면 게임을 좀 오래 하거나 많이 해볼 때 주로 느끼는 부분인데 게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버그를 2개인가 3개를 봤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차가 땅에 꺼져 있어가지고 엑셀 밟으니까 퉁 하고 튀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냥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저 순간 이 차 하이브리드인 줄 알았잖아요. 이 차 10기통짜리에다가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오, 근데 나 이 차 전기차인 줄 몰랐잖아. 오, 나 환경 지킴이 된 줄 알았잖아. 제 꿈은 에너지 효율 5등급짜리 차를 유지하는 게 꿈이거든요. 이런 차가 되겠죠. 네, 정말 여러모로 아쉬움 투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니드 포 스피드 엣지의 조작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드 포 스피드 엣지의 조작감 딱 이렇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게임에 나오는 자동차들 그 차량들이 가져오는 특성에 따라서 조작감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어떤 시뮬레이터성이 강한 게임처럼 정말 확확 뒤바뀌거나 조작감이 아예 뒤바뀌어버리거나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차량 세팅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 세팅에 따라서도 차량의 조작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옵션에 들어가면 핸들링 튜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차량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차량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다 조절을 해서 차량의 성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엣지의 조작감을 차량의 무게감과 조작감의 직결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차량의 무게감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꽤 묵직하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다만 차량이 아스팔트와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아닐 경우에 차량이 상당히 빨리 미끄러지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미끄럽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육중한 어떤 물건이 계속 땅에 달라붙어 있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직결감, 사실 직결감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아무튼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직결감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케이드 성향을 띠고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어떤 좀 실제적인 사실주의 아케이드라고 해야 할까요? 차량의 거동이 한 발짝 내 생각보다 느리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카트라이더라든지 스키드러시 같이 정말 아케이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게임들을 살펴봤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나가는 느낌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가 원하는 대로 바로 차가 미끄러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차 뒤가 흘러가는 모션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딜레이가 느껴집니다. 이거를 직결감으로 말씀드리면 네, 직결감은 좋지 않은 편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니드 포 스피드 엣지가 가지고 있는 조작감, 무게감과 직결감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무게감은 충분히 묵직하게 잘 느껴집니다. 어떤 아스팔트와의 마찰이 떨어져서 계속 좀 아스팔트가 미끄러운 느낌이 들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량이 육중한 어떤 물체라는 것은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에요. 그리고 직결감 부분에서는 어떤 차량의 거동에 약간의 딜레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무게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직결감은 느린 편이다, 뭐 아쉽고 이런 것보다 그냥 느린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싱글레이스와 함께 레이싱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달리는 맛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니드 포 스피드 엣지의 달리는 맛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게임이 최근작이기 때문에 더더욱 표현에 있어서 다른 온라인 레이싱 게임들보다 유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달리고 있을 때 느껴지는 모션 블러가 아쉽긴 해도 그래도 모션 블러가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준수한 편이고 또 여러 가지 표현들, 차량이 달리고 있을 때 나오는 뭐 부스터 같은 부분, 터보의 부분, 그리고 또 차량별로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엔진음이 달라요. 그리고 드리프트할 때 나오는 스키드음, 약하지만 스키드음, 빠르게 달릴수록 빗물이 튈 때 더 빠르게 뭔가 투두두둑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지형 지물을 이렇게 부수면서 달리는 어떤 여러가지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에서 속도감을 많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니드 포 스피드 엣지의 달리는 맛 자체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디테일이 좀 아쉽죠. 자꾸 저 차량 저 외곽 테두리 눈에 너무 띄고 그래픽도 내가 생각하는 프로스트바이트 엔진 느낌이 많이 안 나서 좀 아쉽고. 네. 근데 역시 이 게임도 어떤 사물을 가까이 지나셨을 때 나는 소리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상당히 약해서 있는지 모릅니다. 잘.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구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느낌이랄까요? 한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어떤 터널 같은 부분이랄까요? 뭔가 좀 뚫려있는 부분을 지나갈 때 그 소리가 미약하게 들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달리는 맛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약간의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네, 이번에는 니드 포 스피드 엣지의 난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엣지의 난이도를 최소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컨트롤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분명 아케이드 성향을 가진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인데 어려운 진입 장벽을 보여줘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일단 자동차 게임이라고 하면 드리프트 주행, 뭐 그립 주행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드리프트라든지 뭐 그립이라든지 그렇게 섞어 쓰도록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니드 포 스피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95% 이상 아니지 거의 99%가 드리프트라고 봐도 됩니다. 정말 차량의 속도를 정말 빠르게 만들어주는 이 터보가 일반적인 주행일 때도 물론 올라가요. 터보 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죠. 하지만 드리프트를 했을 때 정말 확 올라갑니다. 즉 드리프트를 더 자주 쓰는 사람이 더 빠르게 뭐 부딪히든 뭐 하든 간에 그립 주행 이딴 거 없고 그냥 부스터 최대한 많이 모아서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 게임에서. 즉 이 게임의 드리프트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정말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 드리프트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코너에 각이 보였을 때 최대한 이렇게 나가는, 저는 못해서 부딪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드리프트로 빨리 탈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이 드리프트가 이런 코너 때만 하는 거면 좀 직선에서는 편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마치 카트라이더처럼 숏부스터 같은 개념이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키와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나가서 부스터 쓰고 탈출하는, 직선주로에서도 이렇게 부스터를 모아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뭐야? 실사판 카트라이더도 아니고 뭐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지 않다, 최소 중간 이상이다 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레이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니드포스피드의 온라인 버전 니드포스피드 엣지를 만나봤습니다. 엣지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보고 가죠. 인터페이스 깔끔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집약적이진 않았습니다. 인벤토리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목록은 좀 한 곳에 차고로 몰아주던지 뭐 거래시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아이템 부분은 상점이라는 부분으로 큰 틀로 묶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상점 사실 겉보기엔 그렇게 페이투윈인가 싶지만 여러가지 부분을 보면 페이투윈인으로 알 수 있어요. 일단 차량의 설계도를 모으는 것이라든지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캐시가 되는데요. 물론 캐시 없이 그냥 꾸준히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캐시를 쓰면 더 빠르고 더 좋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인게임 UI 충분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일단 터보 게이지가 하단에 있다는 것, 아 그리고 미니맵 부분 차량 바로 옆에 둘 수 있다는 것, 게임 플레이어의 눈이 크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아쉬운 점들을 꼽자면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아쉬움. 네, 인터페이스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래픽으로 넘어가죠. 그래픽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껍데기만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뭔가 어디든 괜찮고 어디는 또 아쉽고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는 그래픽이네요. 그리고 조작감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의 무게감 및 직결감만 봤을 때 조작감은 정리하면 충분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묵직하다. 그리고 그 묵직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의 직결감은 느린 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자동차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달리는 맛. 달리는 맛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진짜 내가 빨리 달리고 있다를 알려주는 그 주변 환경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어떤 차량과 맵의 어떤 연계가 잘 되는 느낌, 그리고 차량에서 나오는 부스터 같은 효과들이 충분히 강렬하기 때문에 또 엔진음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달리는 맛은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역시 사물을 지나쳤을 때 소리가 분명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빈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시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달리는 맛 자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난이도. 난이도는 중간 이상. 차량이 좀 막 뒤뚱뒤뚱 흔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는 게 다소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대부분 드리프트 조작이에요. 그립 주행이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어요. 드리프트에 짧게 쳐서 부스터 게이지도 쌓고 속도도 유지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 진짜 고인 플레이들이 상당히 또 많아졌어요, 게임에. 그래서 난이도는 최소 중간, 어렵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담으로 컨텐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컨텐츠가 너무 적어요. 너무 볼륨이 빈약합니다. 진짜 빈약합니다. 나온 지 1년이 됐어요. 어떤 본작에 있었던 핫퍼슛 모드, 쫓고 쫓기는 모드 이런 것도 없어요. 기껏해봤자 어떤 스토리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뺑뺑이만 돌리는 싱글플레이 캠페인, 그리고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네 레이스 부분, 그리고 뭐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차량 랩핑 시스템 정도밖에 없네요. 근데 그 랩핑 시스템이 스티커만 붙이는 거지 어떤 차량의 외곽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범퍼를 간다든지 차량의 휠을 간다든지 사이드 스커트를 간다든지 스포일러를 간다든지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어떤 차량을 꾸미는 데 있어서 뭔가 더 풍부한 어떤 콘텐츠가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오픈월드가 생기긴 했죠. 그 부분은 칭찬합니다. 그러나 오픈월드 도로밖에 없어요. 그 도로 지역마다 각각의 특색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시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그 지루한 뺑뺑이 싱글플레이 캠페인밖에 없다는 것, 오픈월드의 재미가 반감된다는 것 정말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래픽을 포함해서 게임의 전반적인 콘텐츠까지 겉 껍데기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 게임 니드 포 스피드 엣지를 만나봤습니다.